또한 공소소금의 김혜민 선수와 서울 부각약품의 최정 선수의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네, 우선 가장 걱정이 됐던 중앙 전투에서는 결국 합의점을 이뤄냈는데요. 네. 흐름은 최정 선수가 약간 이 베개 행마가 꼬인 것을 꼬집으면서 흙 쪽이 살짝 기분 좋은 흐름인 적이 있었는데 이쪽 부근에선 김혜민 선수가 엄청난 성과를 올리면서 바둑은 그렇죠. 확실히 베개의 우세로 네.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나온 몇 번의 김혜민 선수의 느슨한 착점이 여섯, 다시 일곱, 약간씩 흙에게 추격을 아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을 정리할 때에는 저렇게 붙여서 두는 수가 좋은가요? 항상 저런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주변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두는 것이고 김혜민 선수가 여기를 참 빨리 두고 싶을 거예요. 특히 흙이 여기를 따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백이 흙이 젖히는 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김혜민 맞아요. 선수의 수익기는 이렇게 되면 그때 젖혀 이었을 때 한참 흙을 괴롭힐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최정 선수가 받는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를 호구 쳐서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앉아서 지는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받고 여기를 백에게 당하고 다른 큰 곳을 백이 먼저 향한다면 이건 흑이 반면으로 이기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오히려 그냥 그쪽으로 반격을 갑니다. 그 수가 통한다면 그게 백을 가장 괴롭히는 수죠. 네. 사실은 김혜민 선수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몇 번의 완착은 나왔지만 여전히 그렇죠. 백이 좋았던 상황에서 둘, 지금 좀 변화가 셋, 생깁니다. 좀 더 편하게 여섯, 정리할 일곱, 수도 있었을까요? 아홉. 네. 일단은 여기를 흙이 두니까 집 자체로도 크지만 이 백돌이 못 살아있잖아요. 백이 여기를 그냥 젖히고 그냥 큰 끝내기를 향하거나 혹은 맛 좋은 자리를 두었다면 이 바둑을 흙이 이기는 정말 어려운